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공산당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율성이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광주시에서 48억 원을 들여서 이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입니다. 작곡가인데 음악가인데 이 정율성에 대해서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광주에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이건 전혀 맞지 않다. 이게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정율성이 광주 태생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 회복 뭐 이런 부분에 상징성이 있다. 또 중국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민식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율성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독립운동가라고 하더라도 아예 공산당을 위해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기여한 사람, 참가한 사람은 이 독립운동가로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짚으면서 이 정율성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걸 예산을 들여서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장 철회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율성에 대해서는 시진핑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 한중 교류의 상징이다. 또 문재인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정율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정율성이 광주에서 태어나서 어열단장이었죠. 김원봉 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음악 작곡가입니다. 그 다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또 6.25를 전후해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많은 군가들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에서는 이 뭐 공산당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으로 완전히 귀화를 해서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정율성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 광주와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정율성 도로, 기념관, 동상, 정율성 음악제 뭐 이런 것들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공원까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율성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 국군에 맞서서 북한과 중공군이 불렀던 그 노래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이 정율성에 대해서 광주시가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정율성 공원이 없으면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힘듭니까?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이 김원봉이나 정율성 없으면 관계 개선이 안 됩니까?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김원봉이나 뭐 정율성 없어서 관계 개선이 안 된다면 그 정도의 관계 개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이 지금 박민식 장관은 꼭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싶으면 사비로 하라. 왜 국가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의 개인적인 돈을 모아서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해도 이 부분은 분명히 반대를 해야 합니다.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예산이 투입된 이 정율성 기념관, 동상, 정율성로, 음악제 이런 건 모두 없애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동상, 김일성 공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운동 안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독립운동도 있고 공산당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수단으로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에 참여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모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률성에 대해서 지금 이 공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가 자신들의 예산이다. 광주시의 예산이다. 광주시 예산은 국가 예산 아닙니까? 48억 원을 광주시 예산을 들이니까 문제 삼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광주시에 대해서 예산 압박, 할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이 정률성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광주시가 자치단체로서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률성 로, 기념관, 동상, 정률성 음악제 모두 폐지해야 됩니다. 박민식 장관이 하도 기가 차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면, 강기정 시장들은 시민들의 그러면 사비를 모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사비를 모아서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으로는 김일성 동상 세워도 됩니까? 자치단체랍시고 자치단체 예산을 이렇게 퍼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치제를 하고 있고 중국과의 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팔로군 행진곡 뭐 이런 것들을 작곡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눈 이런 공산군의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응원대장이었습니다. 이런 중국 영웅, 북한 영웅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짓는다. 당장 중단시켜야 하고 지금 지어져 있는 동상이나 모두 뜯어내야 합니다. 광주시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행안부를 통해서 할수 있는 모든 압력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정당한 압력입니다. 이건 정부가 자치단체에 할수 있는 정당한 압력입니다. 광주시도 대한민국입니다. 광주시가 이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규제해야 되고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박민식 장관이 이 부분에 가장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평가할 만합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